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17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4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요 기사를 볼게요. SKC 적극적 소재 사업 확장 전략 NH투자증권이고요. SKC에 대해 SK4사 중 SKC는 2차전지 사업과 반도체, 친환경 사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큰 투자 수혜가 가능하다. 2차전지 소재는 SKC만 진행 중으로 관련 기업 인수 시 추가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가 예상된다. 자회사 넥실리스는 이제 폴란드에 5만 톤 규모의 동박 공장을 건설하기로 이사회에 보고하며 해외 공장 추가 건설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연산 4.4만 톤 규모 동박 공장 건설 발표 이후 두 번째 해외 공장 건설이다. 다만 투자비와 구체적인 건설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며 3분기 중 세부 안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미국에도 이제 동박 공장 신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내 투자 계획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 어쨌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15.2만 톤 그리고 국내에 5.2만 톤, 말레이시아 5만 톤, 폴란드 5만 톤 해갖고 총 15.2만 톤의 동박 설비를 확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미국 공장이 추가되고 이외 지역 증설로 25만 톤의 설비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 이 같은 규모는 지난 1월 제시한 2025년 생산 능력 19만 톤에 비해 32% 확대된 계획이라며 25만 톤을 설비 가동 시 동박 매출액은 2.5조 원, 영업이익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 SKC는 일본의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 기업 발굴과 M&A를 위해 SK 실트론, SK 머티리얼즈, SK 홀딩스 등 4개 기업이 함께 1000억씩 총 4천억을 출자해 SK 재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면서 전방 시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으로 지분 이전이 가능하며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SK 그룹이 일본 소재 기업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지금 60일선을 잠깐 이탈시켰다가 다시 좀 이내에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엄청나게 축소를 해줬죠. 후장에 이거 분봉이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몸통으로 보면 뭐 얘가 좀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요건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좀 해줬으면 괜찮았을 뻔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3일선은 좀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 코스피 지수는 이제 21선 부근까지 이제 낙폭을 축소해줬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겠고 오늘은 매동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82,400주 그리고 투신 그 외에는 이제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 연기금은 매도를 치고 투신 쪽에서 좀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매도는 그냥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양호한 것 같고 자 오늘 어제 이제 21선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고 오늘도 한번 이제 돌파를 했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다시 이제 21선 요 라인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좀 지수 상승이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고 미국장 영향도 없지 않아 좀 받겠죠. 그래서 뭐 오늘 뭐 간밤에 테슬라가 좀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장 기대를 좀 해보면서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15만 유튜버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총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시부터 해갖고 종목이 추천이 나가는데요, 종목명,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요거를 항상 참고를 하셔갖고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는 그 밖에 주식 이슈 부분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SKC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